아버님도 틀림없이 그 어느 딱 순간에는 딱 풀어지실 거예요. 왜냐면 부모니까요. 노래도 잘하세요? 잘하지는 못해요.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개성 있는 역할을 하니까 가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성 있게 막 이렇게 대사하듯이 부르면 되니까. 아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, 노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이 극단의 기타를 좀 빌려서 저와 같이 노래 한 곡 하시죠. 아, 네. 무슨 노래?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번 해보죠. 선생님 노래. 아, 제 노래요? 네. 제 노래 아세요?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세요. 어떤 노래? 낭만. 아, 차에서 맨날 들으셨거든요. 아, 네. 네네. 그럼 제가 이따 반주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자, 앉아 계세요. 아. 네. 꾸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렸어. 새빨간 립스틱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느냐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강신혜 씨 아버님, 따님 사랑해 주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